배상혁입니다. 네, 오늘 가져온 그림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계신 학생분들 질문 좀 해주시죠. 네. 여기 그림의 디자인인데 소묘가 나왔잖아요. 네. 이 소묘 나오는 학교가 어디 있죠? 건대에서 자주 출몰이 되죠. 출몰이요? 네. 아주 가끔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출몰이라는 표현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한양대는 채색 말고 소묘로만 가지고 하나의 디자인을 완성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떤 학교에서 또 소묘를 낼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또 말투 나왔네. 또 다음 질문 가주시죠. 그림에 물감이 별로 없으면 힘을 좀 강하게 살리기가 어렵잖아요. 색이 없으면? 네. 근데 어떻게 연필만으로 힘을 강하게 살릴 수 있죠? 그건 뭐 너무 쉬운 얘기 같은데 연필은 톤이잖아요. 밝은 톤, 어두운 톤, 톤만 가지고 활용을 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제 톤 대비를 아주 강렬하게 줘서 어두운 색과 밝은 색, 어두운 색, 밝은 색, 어두운 색, 밝은 색 강렬한 반짝거리는 톤 대비를 주어서 힘을 주면 되겠습니다. 가장 어두운 톤은 몇 번 톤이죠? 10번 톤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아 어디에 있냐고요? 10번 톤이? 어디에 있어요? 아, 원래 질문 그게 아닌데 아무래도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이곳 이곳 근방에 출몰해야 이 친구들이 주인공처럼 보이겠죠.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연필로 하는 무채색이랑 물감으로 하는 색 비율을 어떻게 잘 해야 되는지. 소묘랑 연필이랑 물감의 비율? 비율은 아무래도 색은 포인트 요소잖아요. 연필 소묘는 흑백이에요. 흑백 속에서 컬러가 조금 희소성이 있어야 포인트로서 힘을 가지는 거죠. 너무 1대1의 비율보다는 내 생각에는 한 2대1, 3대1 혹은 뭐 1.5대1 정도로 소묘가 밑에 그릇의 역할을 해주고 컬러로 포인트를 뽑아내는 게 훌륭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물감 먼저 하나요? 소묘 먼저 하나요? 우리 학생들한테만 알려주는 건데 여기선 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연히 연필 먼저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채색을 먼저 하고 그 위에는 이제 소묘가 올라가지만 소묘 위에는 얘가 잘 안 올라갈 때가 있어요. 특히 뭐 이런 데는 올라가도 이렇게 블랙 발린 데는 안 올라가죠. 내가 소묘를 다 해놓고 채색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번져요. 이제 손에 예, 죄송합니다. 손에 문질러지면서 이제 번지기도 하고 이제 지저분해질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누가 봐도 수채화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군요.
네. 디자인 소묘랑 이 정통 소묘랑 다른 점 있어요? 사실 그 두 개를 나누는 거는 그렇게 훌륭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방해꾼이 왔네. 정통 소묘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단어인데 면을 찾고 선을 좀 이렇게 보이게 칠하는 부분도 있고 약간 공기 연구법을 쓰면서 그 부분을 막 날려주고 물체 하나에서 깊은 톤을 나누고 막 이런 게 정통 소묘라고 우리는 흔히들 알고 있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물체 하나만 그렸을 때 표현하는 기법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물체끼리의 관계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통 소묘의 연필 맛보다는 딱 떨어지는 디자인 소묘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이런 것도 공기용법 쓰긴 했는데 정말 큰 단위에서 떨어뜨려 줄 때 뭐 이런 기법 근데 이게 굳이 그 두 가지를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든 잘하면 된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초 디자인에서 알려주고 싶은 소묘 비법이나 비법이요? 또 우리 친구들한테만 알려주는 건데 소스 바르듯이 착색할 때 이렇게 이게 비비면은 종이가 금방 상하고 이렇게 어두운 톤이 안 올라 한 결로 이렇게 발라주고 이렇게 또 이렇게 발라주면서 결을 지켜주는 소묘가 깔끔한 톤을 만들어내는 비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비법이 약간 정통 소묘랑 비슷한 점이 있네요. 약간 있죠. 그 이마에 모자페 유니콘은 현실화로 다 있었죠. 모자페 다 됐어. 역시 잔학계. 그런 건 좀 조용히 좀 조심히 좀 해주시죠. 수염은 언제 깎으셨나요? 수염이요? 오늘 아침 7시 반에 깎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물론... 20시인데 8시 파래질만 할 때 됐죠. 저희 가르치면 되게 피곤하시다? 아니 너무 행복해요. 진짜예요? 눈빛이 왜 그래요 근데? 너무 내일 드디어 특강이 끝나는 날 너무 행복합니다. 또 지금 그림에 대한 열정을 10초 동안 저에게 어필해주세요. 내 열정? 네. 나는 하루에 그림을 두 장 그린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역시 바쁘다. 이제 학생을 대할 때는 솔직히 진심으로 해야죠. 지금 눈빛이 진실되지 못하시는데요? 아니, 나는 사실 뭐 이런 게 있긴 해. 11명이 있으면 얘를 봐주면서도 내가 쟤를 못 챙기진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멀티태스킹 간수계를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진심. 저 진짜 간이 안 좋은데 되나요? 내일 얘기해보자. 형인데 나 형 나도 내어줄게. 그 T에 있는 선수는 네. 뭘 뜻하는 거죠? 플레이요? 이게 뭐 난 이제 기디 선수다. 자뻑인가요? 아니요 자뻑 절대. 얼마나 잘하는 선수는 얼마나 많은데 내가 뭐라고 겸손해야 돼.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유튜브에서 보면은 이런 악플들이 많잖아요. 그림에 대한 거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일치? 다 좋은 의도로 해주시는 거지. 조금 우리한테 욕했는데? 나 욕 안 했는데? 그래 알겠어요. 그런 거 있으면은 이제 좀 약간 나를 돌아보게 되지. 내가 최고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저번에 최고라면서요? 뭐 잘 나오면 최고고 못 나오면 노 최고고. 노 최고야? 네 난감하네. 네. 지금 막 아쉽거나 그런 점 있어요? 아, 나 이거 좀 아쉬운 거 하나 있어. 뭔데요? 선재가 여기서 별로 이쁘지가 않아. 네. 비트코인 타듯이 이렇게 들어간 저 선이요? 요런 거, 요거는 마음에 드는데, 아, 요게 좀 아쉬워. 여기서 한 번만 더 리듬감을 한 번 더 주관하고, 이런 데 앞에서 또 오는 거 한 번 더 약간 좀 아쉬워. 또 질문 있습니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죠? 올해 나이 28이고, 내년에 29 됩니다. 장가는 언제 가죠? 장가요? 뷔페 불러주세요. 네, 다 불러드리겠습니다. 축의금 오피 오십시오. 어? 진짜요? 아니요. 소문이야. 완전 장학기잖아. 시끄럽고요. 미술공사가 유튜브 찍는다고 조명까지 쓴다고요? 아, 여기 천장에 달려있는 거. 천장? 요것도 있고. 여러분 이게 실체입니다. 자, 다들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